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에 대한 매수와 매도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특징 종목군들을 통해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얘기를 반드시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백신에 대한 오늘 이슈,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 상향되는데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뭐 크래프톤에 대한 상장 얘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선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상당한 이제 매도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수급을 확인을 한번 해본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한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약 4일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수를 보였었는데, 지난주가 뻥카냐, 아니면 이번주가 뻥카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지난주가 뻥카였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마찬가지 이제 코스피가 3250포인트죠. 3250포인트를 돌파해서 넘어갔던 것이 조금 과한 상승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현재는 뭐 건전한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판단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여기서 갑작스럽게 뭐 작년처럼 확 빠져버릴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이번 주 옵션 만기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8월 중순 뭐 하순 가더라도 한 3100포인트 한 3150포인트까지 건전한 조정 내외로 우리가 좀 봐줘야 되지 않나. 뭐 개별주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시장의 상당 키워드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유입돼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옵션 만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별주들, 대신에 내일 시장은 오늘 글로벌 증시가 좋았음 불구하고 국내 증시 빠졌거든요. 내일은 강한 반등세,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자, 오늘 백신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백신 부족이 나타나면서 정부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큰 CMO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 좀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CMO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별 볼 일 없는 그냥 뭐 생산만 하는 기업인데 뭐 원천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슈가 되는 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예전에 이제 독감 백신을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도 대량적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부과받을 수 있었던 거고, 내년을 이제 목표로 임상 3상을 올해 이제 돌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조금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항체 형성률이 100%다. 라는 부분. 내년 상반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SK 케미칼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SK 디스커버리는 SK 케미칼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전에도 제가 이제 그 회원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그 SK 그룹의 주담과 전화통화도 한번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SK 그룹과 어떤 관계냐. SK그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촌기 지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장이라고 했을 때는 최태원 회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창원은 부회장이죠. 그래서 SK 디스커버리는 부회장이 회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별도로 SK 디스커버리 그룹은 떨어져 나와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정화금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작년에는 그 셀트리온의 또 원료 의약품을 납품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원료약품 납품한다는 이슈로 이슈가 되는. 이게 이 대정화금이라는 기업이 꾸준하게 이제 원료 의약품, 원재료를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들과도 상당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후반기 모더나에 대한 시제품을 생산하겠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이런 것들로, 야, 추가적으로 백신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좀 올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더나 관련된 백신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린바이오나 일신바이오 이런 백신 운반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는 자회사 용마로직스가 또 운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담당하는 기업이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거의 29.6% 큰 폭의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모주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 공모 가격 대비로 하락을 했을 때 거기에서에 대한 반등을 상당히 붙여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공모 가격 대비를 깨지 않고 그런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지금 돌려내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결국 거기 이 하단에 대한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그 하단에 대한 자리가 오히려 주가에 대한 과매도 구간으로 인지가 되면서 그 이후로 지금 한 두 배 가까이가 지금 주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요즘 최근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에 대한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케미칼도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좀 붙일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SK 디스커버리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SK 그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47,000원, 오늘 이제 984,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의 이제 움직임만을 감안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100만 원 넘을 것 같거든요. 대신 우리가 이런 100만 원, 10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는 호가가 바뀌는 자리들은 우리가 라운드 피겨 가격,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대한 일종의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 그 차익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밑에 있는 익절가만 조사보면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 90만원대는 깨면 안 되는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는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선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90만원 선이 된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넘어가가지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 앞서 이제 서린바이오. 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직 가격대가 이제 13,500원 정도 분포하고 있고, 우리가 공개했던 기업인데, 그 이후에 지금 뭐 두 배 이상 주가는 떴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갭을 이용한, 앞에 있던 이 갭을 이용한 매매 타점이 지금 들어가면서 지금 다시 주가가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지지권력을 밟고 다시 한번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번에 여기서 이제 돌파가 안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던 거리랑 대비해서 뒤에는 거리랑이 점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 자리는 매집에 대한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리랑 빠져나가지 않고 거리는 줄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지금 보유하면서 가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신바이오인데,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죠. 사실 이제 만원대까지 주가가 강하게 올랐고, 요 기업도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그때 2,400원, 2,500원 대였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왼쪽에 큰 언덕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 자체가 강하게 움직이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이미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옆으로 이제 행보를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최소 2년에 3년 정도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백신 운반 관련해서 일신바이오가 가장 최약체가 아닌가. 오히려 서린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대형적으로 본다면 동아소시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국내에서 백신에 대한 운반 관련된 이슈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앞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 요번에 다시 한번 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인데 변화를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슈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목표가를 $800로 상향하는 그런 레포트가 나왔고요. 그에 따른 영향에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또 테슬라 부품 납품 기업들이 오늘 반등을 좀 보였는데, 사실 이제 LG화학이나 이제 삼성 SDI가 반등은 좀 제한적인 상승이었다고 봐야 돼요. 대신 전일도 이제 에코프로 기업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중심이 되면서 상승을 한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재라는 것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요게 이제 4대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4대 요소 관련해 가지고 수혜가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전장 부품, 전기차 부품주들도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자, 유니테크노 같은 기업들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 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을 유지를 해줬고요. 자,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빠졌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탄력은 붙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자리고, 뭐 최근에 이제 공유했던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쉽게 꺼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테슬라 관련된 기업 명신산업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4% 반등이 나왔는데, 자, 뭐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 부품, 전기차 소재, 전기차 장비 관련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대한 주가도 같이 보면, 테슬라도 현재 이제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 고개를 잘 드러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래프톤이 오늘 상장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크래프톤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다들 생각을 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선방했다,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죠. 상당 우려감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이제 49만 8천 원이었는데 상당히 선방을 해내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저는 이런 공모주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청약을 받을 때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제일 싼 가격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청약을 많이 하죠. 또는 이제 줍줍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는데, 공모주도 최근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게 롯데렌탈, 그리고 지금 아주스틸, 그리고 한 가지 브레인스토리입니까? 그 세 가지가 이제 같은 날 청약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뭘 사더라도 이제 공모 가격 대비보다 또 올라가겠지, 이런 뭐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의 마음으로, 그런 부동산 청약에 대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지 않나, 그런 투자 심리가 현재는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공모주들 같은 경우에도 매번마다 계속 있고 제약이 크게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모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우리가 또 봤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런 공모주에 대한 인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게임주로서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오늘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일단 뭐 장중에 일단 공모 가격 대비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사실. 하지만 이제 양봉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모가 밑에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주가라는 것이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으면서 상승할 때가 나타나거든요.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 공모주에 대한 흐름을 보면 공모가 밑에서 움직이더라도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서 강한 상승을 보일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감안했을 때 오히려 바닥을 어디를 잡아갈 것인가, 제가 판단했을 때 오늘 40만원이 저가였다면 그 자리 밑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한번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40만원 밑으로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는 반등을 좀 붙였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현재 오딘에 대한 인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 8만원 전후에 대한 자리, 이런 자리는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단기간에
반등을 보일 수 있는 하반 경기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은 힘들었는데, 뭐, 지내다 보면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어요. 근데 뭐, 지난주는 또 좋았던 분위기, 대신에 이제 항상 현금 20%는 좀 보여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주 되니까 어떤 분들 또 신고 간다는 얘기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위기는 저는 조금 나오기 전 시장에서 힘들지 않나 라고 보고, 대신에 개별주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우리가 급등했던 종목군들, 신고 갔던 종목군들은 오늘도 보면 차익률이 상당히 나와요. 오히려 저가 권역에서 저가 매수를 대입을 하면서 좀 더 지키는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는 말씀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부자 방송 한국경제TV 목요일 밤 9시에 강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방송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시청률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문자반 오픈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와우넷 홈페이지,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한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서비스를 한번 받아볼 수 있고, 저희가 감사 이벤트로 댓글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100당 댓글 달아주신 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7월 30일 영상부터 아무 때나 좋아요나 또는 댓글을 달아놓으신 분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저의 친필 사인 책이랑 또는 치킨 한 마리 쿠폰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00당 치킨, 100당 사인책, 200 치킨, 뭐 300 사인책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하락 마감했지만 내일은 또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을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내일도 즐겁게 매매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